네, 반갑습니다. 달람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잡초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주 정원에 잡초들이 지긋지긋하게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잡초 제거를 하실 때 대량으로 좀 넓은 데 있잖아요. 뭐 밭둑이라든가 길가라든가 외곽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초기를 돌리거나 아니면 제초제를 쫙 뿌려버리면 돼요. 그나마 좀 낫단 말이에요. 수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디딤석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정원에 막 쭉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풀들이 비집고 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뽑으면 또 어떻게 돼요? 이만큼 빵꾸 뚫려요. 뿌리가 자꾸 나오니까. 그렇다고 안 뽑자니 또 이렇게 무성하게 하고, 그렇다고 예초기 막 돌리자니 조금 위험하고, 와이어는 잘 나가지도 않고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특히나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게 야자 롤매트를 깔아놨잖아요. 근데 이런데 풀이 막 올라온더라고요. 그냥 두면 어때요? 보기 싫죠. 갈색으로 쫙 예쁘게 깔려있어야 예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뽑아요. 근데 이게 뿌리가 뽑힙니까? 안 뽑혀요. 위에 이파리만 뜯는 거라고요. 그러면 일주일만 지나잖아요. 다시 돼 있어. 심지어 더 많이 나 얘네들이 아시죠? 약간 가지치기 효과를 내는 거라서 나중에 얘네들이 가지를 더 많이 뻗어요. 이런 데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석이라든가 이런 롤매트라든가 이런 데 아니면 특정 부분 어느 일정 부분만 좀 잡초를 없애고 싶어. 손이 잘 안 닿거나 아니면 좀 지저분하거나 그런 부분들 또는 집에서 보면 우리 장신이 잘 왔어. 너 나이스 타이밍 일로 와. 이렇게 반려동물들 있는 경우에 정원에서 제초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막 뽑기도 그렇고 저희 지금 이 정원에 깔린 롤매트만 해도 거의 한 4, 5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손으로 다 뽑는다? 일주일마다, 2주일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람 죽어요. 그리고 뽑아도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원 내에서 대량으로 살포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정원에서 판석 사이사이, 롤매트 사이사이 이렇게 국소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잡초들을 아주 싹 말끔하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깔끔하게 아주 잡초가 제거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의 식품 강력한 제초제 바로 이겁니다. 식초. 이 앞에 식초는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양조식초가 왜 쓰냐면 제일 싸요. 오뚜기 양조식초 인터넷에서 요 업소용입니다. 업소용 요거 제일 싼 걸로 저희가 구매를 했고요. 요게 이제 15리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걸 정원용에 사용 안 하고 아 나 이거 친환경이고 너무 좋으니까 다른 데도 막 사용해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가성비가 너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돌틈과 사이사이 아니면 롤매트 그런데 사이사이 그런데 정원용으로만 또는 이제 친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반려동물이라든가 약을 부득이하게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장소에 사용하시면 아주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식초를 한번 담아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무기 요 압축 분무기거든요. 이런 거 인터넷에 보시면 한 4, 5천원에 팔아요. 그리고 공구마트라든가 이런 데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사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분무기에다 하면 너무 좀 팔이 힘듭니다. 압축 분무기 요거 하나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광고 주세요. 압축 분무기 대표님 쭉 따라오면 몸에 해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쭉 쓰시면 됩니다. 쓰시고 남으면 나중에 뭐 장아찌 만드는데 쓰셔도 돼요. 그죠? 식초니까. 자, 이제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자, 압축이 완료가 됐고요.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장단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렇게 뿌리죠? 그냥 뿌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뿌리시면 돼요. 이렇게 나는 좀 이렇게 뿌리까지 좀 강력하게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몇 번 더 오래 이렇게 좀 뿌리까지 스며들 수 있게끔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식초를 갖고 뿌려봤거든요. 이렇게 동물들이 돌아다녀도 안전합니다. 정신이 지금 식초 냄새만큼 막 도망간다. 이렇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뿌리고 나서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되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전날 뿌려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뿌려놓은 거 정확히 24시간 전에 뿌렸습니다. 전일 오후에 뿌렸으니까 바로 보러 가시죠. 자, 자그다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쭉쭉 오세요. 자, 여기 바닥 좀 찍어주세요.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경계가 보이십니까? 여긴 푸릇푸릇하고 여긴 어때요? 가을에 겨울에 말라죽은 것처럼 다 말라죽고 있죠. 여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라인에 쫙 맞춰서 뿌려놓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죠? 그리고 지금 다그다님 이쪽으로 보세요. 이렇게 큰 무리의 풀들 있죠. 이런 거. 이런 건 솔직히 뽑는 게 불가능합니다. 안 떨어져요. 얘네들은 안 떨어져요. 아예 이만큼 무리가 돼갖고. 그리고 혹시나 이런 풀들은 보통 땅에 있어도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이만큼 딸려나와서 여기가 땜빵 이만큼 생긴다고요. 그죠? 그럴 때 그냥 여기 둔 상태로 이렇게 뿌려서 죽이는 겁니다. 딱 하루가 지났는데 이렇게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마 정원 꾸미시는 분들은 다 같은 고민이실 거예요. 이거 네이크롭 아시죠? 이거 진짜 더럽게 잘 번집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뿌리를 땅 밑으로 번지기 때문에 잘 뽑히지도 않고 완전 제거가 안 돼요. 이런 아이들만 국소적으로 죽이기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쫙 뿌려주면 돼요. 이렇게 쫙 뿌려주면 조금 넉넉하게 뿌리세요. 뿌리까지 줄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뿌려놓으면 얘들만 싹 죽습니다. 이렇게 국소적으로 한 무리만 걷어내기에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조금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대량으로 살포하는 건 안 되겠지만 이렇게 국소적으로 특히나 자갈 깔아놓은 데 있죠. 풀 뽑기도 힘들고 잘 뽑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번 손 놓으면 자갈이 안 보일 정도로 풀이 자라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갈 위에다가 쭉 뿌려놓으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풀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싹 뿌려주시면 밑에 미리 올라오려고 준비하던 애들까지 아이고 이러고 다 죽으니까 친환경 식초를 이용한 잡초 제거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데 저희 데크 올라가는 데거든요. 어떠세요? 풀 이런 데 막 손으로 저 뜯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뽑으면 흙이 다 파여서 뽑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런 데는 그냥 쫙 뿌리는 겁니다. 쫙 뿌려놓으면 여기 풀이 다 사가 버립니다. 국소적으로 이런 데 처리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 식초가 국소적으로 처리가 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어요. 여기 뽑으려면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그냥 팔 떨어져 나갑니다. 아, 그리고 제가 꿀팁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식초 원액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갈밭이나 진입로 같은 데 미리 좀 이렇게 예방 차원으로 뿌려놓으면 제일 좋잖아요. 풀이 올라오기 전에. 왜냐면 풀이 한번 올라오면 좀 억세져서 잘 안 죽기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나는 좀 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식초를 약간 2:1, 1:1로 물하고 희석해서 미리 쫙 뿌려놓으시면 좀 대량 넓은 곳에 미리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4월 초나 5월 초쯤에 미리 풀이 많이 올라오는 곳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내가 주로 사용하는 곳인데 풀이 좀 잘 올라온다, 자갈이 많다, 아니면 판석 주변이나 이런 데 아직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방 차원에서 뿌리실 때는 물하고 2:1이나 1:1로 희석하셔서 쭉 뿌리시면 양이 두 배나 세 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좀 더 넓은 부위에 많이 뿌리셔서 예방 차원으로 사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자주 먹고 있는 식초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초를 제거할 수 있다는 꿀팁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습니다. 어떠세요? 한번 보시니까 굉장히 좋죠? 이 판석 같은 사이사이 이런 데 막 뽑아내면 흙 다 들려서 빵꾸 나고 이런 보기 싫잖아요. 그런 데 삭 하거나 이런 롤매트 같은 데는 사실 풀을 뽑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이런 데 손댈 필요 없이 미리 쫙 뿌려놓으면 나중에 이게 또 식초를 맞고 이제 싹 사그러들면 이 롤매트 색깔하고 똑같이 갈색이 돼서 마치 원래 한몸인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친환경적인 요 식초 제초제 여러분들 꼭 한번 정원에서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설레일까? 내 마음.